Actor Chun Jung-myung is returning to the silver screen after 3 years. We asked him why he chose this film as his comeback production. 주로 했던 장르가 이제 로맨틱 코미디나 이제 뭐 그런 멜로에 가까운 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 이 얼굴 없는 보스를 선택한 계기는 좀 남자다운 영화를 좀 하고 싶어서 이미지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꾸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제가 이제 선택한 작품이고요. 일단 뭔가 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얼굴 없는 보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그간에 좀 보였었던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걷어내려고 했거든요. 최대한 원래 있던 모습을 네, 좀 밝은 이미지를 좀 많이 비춰주게 되면 이 영화 장르랑은 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서 최대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독님하고 촬영을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존에 있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걸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감독님도 많이 이렇게 디렉션도 해주시고 해서 좀 촬영하면서 최대한 그런 예전의 모습을 좀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Rising star Kim Do-hoon is working with veteran actors Chun Jung-myung and Jin Yi-han in this film. He said he received a lot of help from other actors. He told us about his chemistry with the others.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두 번째 영화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. 연기적으로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.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형들이 먼저 눈치채주시고 먼저 와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정명 선배도 그렇고 이한 선배도 그렇고 하율 선배도 그렇고. Actor Jin Yi-han is well loved for his versatility by small screen viewers. 저는 영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. 드라마를 자주 했었는데 첫 영화 어떻게 보면 첫 영화기도 해요. 정말 설레게 작업을 했고 좋은 배우들과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장면에서 그 장면을 위해서 거의 한 2, 3개월 정도 준비했던 것 같은데 한 장면을 위해서 예, 예. 예. 저희가 그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때로 이렇게 싸우는 신이 있었었는데 정말 그 신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연습을 했었거든요.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너무 빨리 금방 끝나버렸어요. 합을 너무 잘 맞춰서 너무 많이 맞춰놔가지고 네 거의 한 뭐 금방 끝났지.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. 이 영화는 그동안에 조직 폭력 얘기 뭐 누아르 얘기들은 굉장히 그 근달들 조직 생활을 갖다 굉장히 우상화시켰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화는 차별이라는 건 진짜 실제적인 루아르 진짜 근달 세계는 진짜 인생이 굉장히 뭐 안 좋다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